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아침으로 이 그릭 스타일의 요거트를 한번 먹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위에 보시면 알겠지만, Farmers Union이라는 컴퍼니고, 이게 생긴 게 1888년도에 생겼어요. 여기 보시면, 자, 잘 보이시죠? 네. 1888년도에 그렇게 생겼고, 뭐, 그렇게 크게 맛은 그렇게 크게 틀리지가 않아요. 그냥 되게 정말 심플한 맛이에요. 그냥 약간 조금 크림리하고 그냥 밀크 같은 그런 맛이어서 그래서 한번 트라이를 과일이랑 섞어서 먹어보려고 합니다. 뭐 과일이라고 해봤자 넥타린,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천도복숭아 같은 그거를 제가 너무 좋아해서 거기랑 섞어서 한번 먹어볼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나중에 이거 기회 되면 이거 먹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잘 비벼서 먹으면 될것 같아요. 제가 사실 원래는 아침을 잘안 먹는 스타일이었는데, 근데 이제 좀잘좀 챙겨 먹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좀 건강식으로 해서. 그 전에는 아예 안 먹었다가 한국에서 이번에 검사를 했더니 식도염이 조금 심하게 와갖고 이제는 잘 챙겨 먹어야 될것 같아요. 이제 당도 조심해야 될 나이고. 그래서 자, 이렇게 보시면은 요거트랑 잘 섞였죠. 그래서 한번 맛을 한번 봐볼게요. 네, 그래도 나름 먹을 만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침은 되도록이면 꼭 챙겨서 드세요. 네, 맛있게 먹겠습니다. 그럼 저는 안녕.